애니멀로 TV. 네,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김희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 서울에 있는 홍대 CGV에 왔습니다.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핫플레이스인데요. 여기 딱 왔는데 화면에서만 보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쪽 한번 보세요. 여긴 분명 서울 홍대인데 부산 청포 사장님이 여기 계신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뭐 정모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저도 처음 뵀는데 네. 여기 오신 이유가 수조를 새로 개발하시는 업체인데 거기서 이번에 홍대 CGV에서 이제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수조가 현재는 12개 예정 중이고요. 12개를 제가 이제 컨설팅해서 꾸며드리는 직접? 네. 오케이. 와, 그럼 초소형 어항 12개 네. 세팅하는 장면 부산에서 홍대까지 정말 저 끝에서 홍대까지 오셨는데 한번 계속 어떻게 세팅되어지고 어떤 물고기가 들어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TV가 없어지고 점점 하나씩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TV 없어지다니. 네, 여기 원래 TV들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지고 여기 위에 이제 수조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청포수족관 사장님께서 저쪽 뒤에 수조 세팅 중이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일하고 계십니다. 열일하고 계세요? 지금 열일하고 네. 엄청 와. 요거는 뭐예요, 선생님? 요거? 이게 수조가 들어갈 아 이렇게 볼까요?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완전 일체형이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네. 뭐가 이렇게 있고 스피커 같이 이렇게 뻥꾸도 뚫렸는데 요거 요거는 스마트리움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 진짜 섬세한 남자신데 디테일 네. 그거는 해수용 바닥재고요. 실제로 매장에 사용하던 샌드 이런 식으로. 자, 드디어 불이 켜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불이 켜지고 제가 그냥 좀 이따 상세한 설명은 대표님이랑 같이 하겠지만 이렇게 터치가 가능해요. 터치요? 예, 터치 이렇게 해서 배경 화면도 바꿀 수 있고 조명, 뭐 기폭이 다 MP3가 있어? 예,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MP3. 그럼 신기해. 상세한 거는 대표님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이거 본 적 있으세요? 처음 보죠. 신제품입니다. 진짜 신기하다. 네. 예. 자, 이제 어항이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와. 괜찮죠? 와. 오. 깔끔합니다, 진짜.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 뭐 LED 조명 조절도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색상 선택 와 다 되네. 기포기 조절도 되는 것 같고 아, 네. 그다음에 알람도 기포기? 네. 알람도 되네요. 알람이요? 네. 좀 이따 한번 상세한 걸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얀색 어차피 청포사는 열일 중이십니다. 여기 다 하얀색이에요. 네. 여기 다 하고 여기가 조금 더 다른데 바꿀게요. 이제 세팅이 완료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 수조를 돌아보다 궁금한 게 좀 생겨서 그 수조 앞에 가서 대표님이 기능이랑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수조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조가 이제 책상 위에 놓고 바로 쓸 수 있게 이제 기포기 같은 것들을 다 안에 내장시켰고 아. 여기 보시면 이제 3.5인치 터치 LCD거든요. 그래서 터치 패널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터치로 이제 LED 조명 그다음에 노래 블루투스 스피커, 기포기, 그리고 뭐 일반적인 알림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LED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시면 이제 색상 선택, 조절, 뭐 테마, 시간 설정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시간 설정이 그쵸. 가장 유용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제 켜고 싶은 시간이나 끄고 싶은 시간을 설정해놓으면 얘가 이제 알아서 네,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뭐 색상 조절을 잠깐 보시면 그러시면 이제 RGB 빌로에서 모든
RGB 비율로 이제 색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색상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 LED가 아니고 컬러 LED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핸드폰 배경화면처럼 저희는 이제 여기 SD카드가 자체 쪽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색상을 이제 배경화면을 마음대로 이렇게 원하는 배경 이런 식으로 이제 30몇가지 배경화면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 배경화면을 설정이 혹시 뭐 이게 이걸 만약에 구매하거나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판매는 내년 상반기에 이제 주로 판매를 할 건데 이제 오늘은 이제 CGV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전시를 하고 이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크기가 요거 하나인가요? 아니면 또 크기는 이제 이게 저희가 첫 번째 제품이고 두 번째 제품은 예. 이제 또 내년 상반기 같이 출시할 같이 출시가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걸로 소중대 이런 식으로 해서 기능은 비슷한데 크기가 달라지고 생물 넣을 수 있는 것도 좀 다양하게 넣을 수 있게 이게 지금 가장 작은 사이즈다? 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작은 탁상형 스마트 수조. 자, 이상 홍대 CGV에서 스마트리움의 초소형 어항 출시 전에 한번 전시를 하는 모습을 청포수족관 사장님과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출시가 되면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예뻐요. 자, 지금까지 홍대 CGV에서 애니멀로 TV의 헤드 스마트리움 대표님 다 아시죠? 예. 디케이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